아이돌의 시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비틀스의 앞뒤로 팝의 역사가 나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죠. 비틀스 이전까지는 이제 락앤롤이라는 거, 밴드 음악이라는 거는 애들이 듣는 거죠. 아. 음악 취급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 밴드 음악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거의 최초로 증명한 그래서 락앤롤 밴드 문화가 꼽히게 되고 그중에 최정상의 비틀스가 있었던 거고 영국을 일단 가볍게 제압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게 1964년에 I Wanna Hold Your Hand가 1위를 하면서부터인데 미국으로 바로 갑니다. 너 1위였다. 지금 바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1964년 6월 7일에 케네디 공항에 내리죠. 근데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처음 온 거잖아요. 근데 술을 셀 수도 없는 여성 팬들이 하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브리티시 인베이전 말 그대로 영국 밴드의 미국 차트 전곡입니다. 1964년에 1위 곡부터 5위 곡이 다 비틀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부터 5위까지 한 기록 아직 못 깼다면서요? 이건 뭐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깨지지 않을까요? 와 대단.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깨질 것 같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비틀즈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비틀즈 현상. 네, 그때 그 당시 그랬었거든요.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하는 바와 감성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투영된 어떤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아이콘처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Everybody and we'd like you if you would to sort of join in and clap your hands, you know, and stamp your feet. 지금도 어떤 누군가가 압도적인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누구누구는 새로운 비틀스인가 습관처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BTS는 네, 새로운 비틀스인가 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틀즈랑 BTS랑 약간 이니셜이 비슷하네요. 그래도. 맞아요. 비틀즈 BTS. 네. 저는 BST. 죄송합니다. 아, 배순가. 오, 정말 놀랐도록 소름 돋는 인연인데요.